예. 자, 이제 330페이지에서 이제 특징 분석. 특징 분석도 뭐 거의 뭐 쇼물제감은 안 나오니까. 그리고 뭐 예전에 가끔씩 좀 나오긴 했지만은 지금 이제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개론에 거의 있을 겁니다. 부동산을 특징을 분석했을 때. 자, 판매할 때 포인트, 네, 포인트라고 해서 셀링 포인트. 판매의 강조점. 요게 바로 이제 셀링 포인트. 이걸 꼭 알아야 되겠죠. 주거용에서는 뭐를 찾고, 그리고 주택에서도 이제 단독과 공동의 특징 같은 것을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나 먼저 가로 2번에 이제 셀링 포인트를 개론에 나올 건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건축 공법이 괜찮다든지 됩니다. 아니면 또 동선이 아주 괜찮다든지 구조가 잘 빠졌다.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 사놓으면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 뭐 지하철, 대형 업무시설, 이런 것들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좀 금액이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지하철보다는 업무시설이 훨씬 더 금액을 많이 끌어올립니다. 그런 것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서 상주하니까 그 옆에서 집었습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집값은 올라갑니다. 지하철 그거 별거 아닙니다.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적, 뭐 공법, 세법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법률적인 측면, 또 용도지역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된다든지 이런 쪽이 바로 이제 법률적인 측면. 요런 쪽도 역시 집값을 많이 상승 또는 오히려 떨어뜨릴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류별로 판매 소구점. 저 소구점이 바로 이제 판매 강조점이라고도 하고 셀링 포인트라고도 하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그리고 택지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근데 보면 알아요. 시험 문제도 조금 아주 너무 쉽게 그냥 나온 적도 있었는데 어디 저 단독주택에다가 뭐 단지 뭐 이런 식으로 심하게 냈었다 합니다. 아파트가 무슨 무슨 단지지. 무슨 단독주택이 뭔 단지요? 지집 하나 딸랑이 있구만. 주셔야 됩니다. 그냥 뒤로 넘기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네 번째 그냥 가상의 특징 분석 그런 것들은 별로 의미 아니었고요. 그리고 불만 처리나 설득 같은 것을 좀 잘 정말 거기는 잘 해줘야 됩니다. 뭐가 자꾸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아주 매끄럽게 넘어가는 방법 그런 것들을 잘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33페이지 여기도 이제 클로징 방법인데 여기도 크게 막 비교해서 막 나오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잠깐 냈었지만 그래도 요 클로징 방법은 그래도 써먹으면 참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점진적인 확인법.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결정하면서 이제 되셨으니까 계약서 쓰세요.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쉽게 좀 그렇다라고 끄집어 낼 수 있는 거. 저 가격 같은 거 부담되니까 저 끝에다가 아예 얘기도 끄집어 내지 말고요. 쉽게. 장사 뭐 얼마 정도 수입이 나타나잖아요. 해갖고 그러니까 빨랑 계약합시다. 이런 게 바로 점진적인 확인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걸 많이 쓰죠. 계약이 된 것처럼 도배 날짜 언제 잡을까요? 등기는 언제 할까요? 해갖고 계약서 바로 들이대고 무조건 쓰고 이런 게 바로 이제 계약 전제법. 계약이 된 것처럼, 정말 된 것처럼 무조건 밀어붙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계약서 쓰지. 안 그럼 옆집 가서 계약서 쓰고 있다니까요. 아주 축소하고 개줍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선결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결정을 못하는지 그거를 결정을 또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 선결법. 너무 금액이 비싸? 그러면 싼 B집으로 좀 소개를 해야지. 그 집만 계속 들이대면 결국에는 옆집 가서 싼 집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선결, 먼저 결정할 거 있으면 결정하고, 하고 넘어가야지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장단 비교법도 잘 설명을 한번 해주면 괜찮아요. 한 집만 계속 설명하면요. 그 집이 좋은 집을 모른다. 좋은 집을 몰라. 그러니까 좀 싼 집도. 확 차이가 나는 집도 보여주면서 이러니까 저기 1억짜리 살만하죠? 5천짜리 집좀 보세요. 입니다. 아주 미치겠죠? 그러니까 얼른 삽시다. 해갖고 요그 장점 단점을 비교해주게 되면 오히려 잘 산다는 겁니다. 한 놈만 죽치고 패봐야 결국에는 걔가 좋은지를 몰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결과 강조법은 결과, 과거. 과거 사례를 좀 들어서 과거에 왜 부동산이 좋았는지 예금보다 주식보다는 그걸 강조로 해서 그러니까 주식 사지 말고 그 다음에 예금에다 맡겨놓지 말고 속 터진다고 이자가 얼마냐고 해갖고 빨랑 부동산 사세요. 요게 바로 결과 강조법.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만족은 미래였죠. 그러니까 시점이 완전 다릅니다. 결과는 과거. 그 다음에 만족은 미래. 발음도 비슷하네. 만족이 미음자. 아까 결과의 기억자. 그건 과거입니다. 여기를 미래입니다. 자, 부동산을 사놓으면 3년 후
5년도 예금보다 주식보다는 훨씬 낫다고.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안정적이면서도 그리고 수익성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주식 사지 말고 지금 주식 살라고 예금이라 맡겨놓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부동산 투자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망조 강조법입니다. 부동산 사놓으면 한 5년에는 만족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예금보다는 그입니다. 그 다음에 요 경영도 이제 별로 안 나온 거고요. 하여튼 이렇게 요거는 이제 참조적으로 여덟 번째까지. 요건 아주 쉽고요. 뭐 낼 만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경영 전략도 이제 335페이지에 창업계. 창업계는 초기에 망하면 안 되니까 좀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권리금 좀 부담돼도 초기에는 무조건 좀 웬만하면 변두리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망해요. 자, 그러니까 초기에는 좀 권리금을 좀 줘도 단지수가 좀 많은데 좋은 데를 좀 입지를 하는 게 그게 가장 최근 관건입니다. 입니다. 그런 거 한번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쭉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337페이지 어느 정도 영업을 하게 되면 발전기. 그래서 한 5년, 10년 넘어서 이제 거의 10년, 15년째 하고 있으면 발전기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고 이제 경제성을 많이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정성, 여기는 경쟁성, 그 다음 이제 확대기는 돈을 벌어도 아주 능률적으로 능률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자, 세 번째 확대기 와갖고도 이제 경제성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신속 효율적으로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창업기 안정성. 자, 두 번째 발전기가 바로 경제성 추구. 이제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확대기는 돈을 벌어도 아주 능률적으로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약간 다르대요. 조실입니다. 이제 광고. 자,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이제 광고도 이제 여러 가지 광고가 있는데, 이것도 광고도 뭐 시험 문제 낼 만한 거 아니니까 참고만. 그리고 특히 이제 노벨티 광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거 간단하게. 우리 뭐 장식품 이런 것들 이제 주면서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개업공사의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서 주는 게 바로 노벨티 광고. 뭐 볼펜 같은 것도 괜찮고. 그리고 이런 게 바로 이제 노벨티 광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도 시험 문제 가면 잘 안 나온다라고만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339페이지에 이제 거래계약 체결인데 뒤로 한번 넘겨보시니까요. 뭐 여기는 아직 볼 건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도 이제 하나 정도는 가끔씩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좀 중요합니다. 경영 부분은 안 봐도 될 정도로 됩니다. 나 먼저 당사자 확인인데 우리 자연인에서 권리가 우리 매도인한테 권리가 어떻게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 잘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 그리고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도 너무 기본적이라서 시험 문제에 많이 언급을 했었고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확인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으로 대조를 해야 그래야지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신분증으로 확인을 해라 요 소리였습니다. 자, 그런 게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무리하는 게 제한 능력. 미성년자,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은 확인을 또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먼저, 미성년자, 나이가 어린데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오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도 괜찮아. 근데 피성년 후견인만큼은 무조건 대리권밖에 없다는 겁니다. 머리 꽃이 있는 사람이니까 고격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야,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기업번, 니은번 쭉 해서 간단하게 뭐 이런 내용들도 쉽게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민법을 배우니까. 자,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니은번에서 피성년 후견인. 여기는 대리밖에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의서를 가지고 와도 계약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머리 꽃이 있는데. 그걸 보고도 계약을 할 거냐고. 걔는 지가 우사표시를 해도 무슨 우사표시를 어떻게 하는지 아예 모른다는 겁니다. IQ가 한 자리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정말 아예 확인하고도 계약을 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후견인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어. 피성년 후견인은. 그래도 피한정 후견인은 오늘 같은 날은 괜찮을 거니까 걔가 비 올 때가 좀 이상합니다. 비 올 때가 우산을 안 쓰고 다녀서 그렇지 오늘은 또 멀쩡해요. 멀쩡해서 오니까 동기서 가지고 오면 계약서를 써도 괜찮다는 겁니다. 머리에 꽃은 없어. 자,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해서 계약할 건지
자, 그 정도도 너무 기본 중에 기본. 자, 오른쪽에 이제 341페이지 보실까요? 자, 이미 대리인. 자, 이미 대리는 우리 본인이 임의적으로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위임장이 뭐가 위임이 됐는지, 나중에 전세 그런데 집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위임장 도장하고 인감증명서 도장이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그것도 확인 안 해보고, 계약서 쓰고, 잔금 받고, 소유권 넘어가면 아주 대형사고 친다는 겁니다. 확인을 잘해라. 이미 대리인 게임입니다. 네 번째, 뭐 상속인은 당연히 가족관계 등록부에 가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상속도 뭐 어떻게 뭐 상속되니 그렇게 심하게는 않겠지만 상속 순서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쭉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남편 죽으면 배우자고 자녀, 여기 1순위고 뭐 자녀도 없고 그럼 이제 부모한테 가고 뭐 그것도 없으면 또 형제자매로 가고 이런 순서가 있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순서대로 해서 확인해서 설명하라고. 그리고 상속인 모두의 동의서를 가지고 오게 되면 안 가지고 오면은 그 사람이 단독으로 처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조심하세요. 그입니다. 그리고 종중제사, 총유제사 동의 여부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법 배우잖아. 바로 공유, 합유, 총유. 우리 법령에서도 공유, 총유, 합유는 가끔씩은 하나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뭔 특징을 갖고 있냐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용어가 달라졌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두 번째 약간 앞쪽에 등기부 지금 이제 그러면 안 되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법인의 정관 그러면 큰일 납니다. 뭐라 하고요? 명함 큰일 나고요. 등기상 증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등기부를 떼봐야 된다는 겁니다. 떼보면 대표자 누구? 그래서 처분권이 있는지 없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만큼은 등기상 증명서 그것만 딱 밑줄에 넣었고요. 그리고 뭐 자세히 거의 안 내고 뭐 법인은 언급을 잘 안 합니다. 실무하다 보면 법인하고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기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342페이지 저건 안 나와. 기입니다. 이제 뭐 필기도구 뭐 이런 것들은 아예 뭐 안 나올 정도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43페이지는 이제 거래계약서 거물조교 다시 한번 나오네. 거물조교. 이제 기재상. 자, 앞쪽에 기재상만 나오지 뭐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먼저 매도 매수는 인적상. 정말 매도 매수인 요 인적사항은 거래신고에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매도인 누구고 매수인 누구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자세하게 써야 되고 거래신고도 자세하게 똑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물건의 표시죠. 소재 면적 지모 구조 이런 것들이 바로 물건의 표시 거래한 물건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입니다. 당연히 기재를 하고요. 거물 할 때 봤었죠. 그리고 뭐 내용을 볼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물건을 표시해서 이제 정말 면적만큼은 제곱미터당 얼마 요걸 안 쓰게 되면 나중에 수량이 부족했을 때 감액 청구를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액에다가 제곱미터당 얼마라고 꼭 계산해서 써놓으시라는 겁니다. 평당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과태료 얻으면 안 씁니다. 제곱미터당 얼마라고 써야 됩니다. 나눠보면 계산해보면 제곱미터당 얼마가 나와요. 전체 금액에다가 면적으로 딱 나누면 되잖아. 오솔입니다. 그럼 이제 자, 이번에 거래 금액 그리고 계약 금액 그리고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돈을 얼마를 주니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간단하게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금 받았을 때는 따블로 물어주거나 몰수 당하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계약을 빠져나올 수는 있다는 겁니다. 손해만 보면 입니다. 매도인 집값 뛴다고 따블로 물어. 매수인 돈 주면 못했다고 몰수 당해. 그럼 거기서는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야 된다. 이런 뭐 협박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안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해약금도 규정이 있었을 때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지 규정 없이 당연히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따블로 물어라. 그 다음에 몰수 당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을 때 해약금이 되는 거지. 우리 판례를 보게 되면 아무 소리 안 하면 손해 입증해봐봐. 라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1번에 정말 엉뚱한 소리가 24시간 이내 하루 안 지났으니까 계약금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황당한 소리니까 절대 그런 규정 자체가 없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아주 소수를 쓰는 거니까 절대로 그런 소리에 나중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중도금 가버리면 이제 아주 난리나 이행에 접어들었어. 접어들었으면 잔금 치르고 가져가야 돼. 이 정도로 이행을 착수 이제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인 매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매도인도 이제는 답을 물어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거입니다. 돈 더 주면 내가 없던 걸로 해주지.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매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금까지 쳐놓고 잔금 없다고 계약 파기하면 안 되냐고. 안 돼.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출이고 뭐고 어떻게든 잔금 치르고 수익금 가져갔다가 다시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방법이 안 나와. 대신에 약정 해제 사유가 있었으면 중도금 치러도 해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대출 못 받으면 없던 걸로 하자고 그거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가능. 약정 해제 사유에서는 중도금도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도 중도금 받으면 파기할 수 없다. X 주셔야 됩니다. 이행불능 어떻게 할 건데 건물 불타서 없어졌는데 그럼 없던 걸로 해야지. 무효로 해야지.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345페이지 잔금. 잔금은 완전히 끝나는 마당입니다. 잔금 치르면 가져가야 돼. 등기서류 내일만. 등기서류 안 주면 나도 돈 안 줄 거예요 라고 서로 버티라고 동시행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가 물건 언제 줄 거냐고 인도일시. 이건 연월일을 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권리가 넘어갔냐. 권리 이전의 내용 우리 다 봤었죠. 건물 적용할 때 인권거래계약 할 때 봤었죠. 그리고 이 권리 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없다고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맞아요.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 하나니까 뭔 권리가 넘어갔냐고 그거 왜 물어보겠니. 근데 거래계약서는 소유권만 있냐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난리 부르스니까 어떤 권리가 넘어가니 그 내용을 적으라고. 그거는 거래계약서에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대차의 경우 뭐 물건을 표시하고 목적 이런 건 안 봐도 괜찮을 정도니까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존속기간 저런 것들은 뭐 시험 문제감으로 나오진 않으니까요. 평범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그 밖의 약정 내용 이제 바로 이제 그 밖의 약정 내용 바로 여기도 이제 우리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에 들어갔었죠. 매도인의 담보책은 없던 걸로 하고 수도 얼마든지 있고요. 채무적 이원부담, 이원부담 이런 거 없던 걸로. 그다음에 뭐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아예 그냥 서로 합의를 보면 없애거나 달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채권표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 니네 둘이 알아서 해. 이런 게 바로 그 밖에 약정 내용이다. 얼마든지 알아서 합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합의가 더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거래계약 시 체결서 뭐 사례별 유의사항 뭐 이런 것들은 뭐 시험 문제 가면 거의 안 뜰 정도로 그냥 사례별 유의사항 참고만 좀 해놓으시고요.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1번째까지 그 정도는 그냥 참고만 해놓으시고 뭐 시험 문제 가면 그건 거의 내본 적은 없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349페이지가 등기법에서 하나씩 가끔씩 나오는데 거민. 근데 우리 거민은 우리 법령에서도 조금 계속 쭉 나오다가 최근에는 잘 안 나온 쪽에 그럼 올해 쪽에는 신경을 좀 써봐야 됩니다. 거민. 거민을 받아와라.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거민을 받아와야 등기가 된다는 겁니다. 거민을 안 받아오면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매매계약서 가지고 가면은 증여계약서 가지고 가면은 그냥 확인만 간단하게 보고 거기다 거민 도장만 꽉 찍어준다는 겁니다. 시군구청에서. 그러면 등기소 가면 거민 받아왔네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등기 받아주고. 근데 거민이 없네요. 시군구청 갔다 오라고. 거민과가 따로 있다고. 거기서 받아오라고. 안 그럼 등기 못한다고. 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우리 거민은 투기를 탈세를 방지를 하기 위함이다 보니까요. 확인 한번 해보자고. 근데 수익권 이전 등기인데 이게 유상무상을 안 따진다는 겁니다. 얘는 유상무상 안 따지고 증여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리고 판결도 들어갑니다. 판결문 갖고 악용하니까. 그래서 거민은 어디다가 봤니?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온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의의에서 첫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보시면 수익권 이전 거기 이전은 유상무상을 안 따져. 유상무상 안 따지고 증여도 들어가. 그리고 교환도 들어가. 대물 변제고 뭐고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들어간다. 교환시에 됩니다. 뭐 세금 탈세 못하는 경매나 공매나 이런 건 안 들어가겠죠입니다. 낙찰 금액으로 딱 내니까 그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제외 나오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경매 필요 없다. 뭐 수용 국가가 수용하는데 거기다 금융 받아오라고 할까요? 뭐 국가가 수익권 이전하니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허가 받으면 금융 받은 걸로 보고. 부동산 거래신고 하면은 받은 걸로 보고 어차피 시군구청이니까.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걔는 투기 안 해.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도 안 하고 검인 받을 필요도 없고 그다음 필요성을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검인 신청할 때 기재사항. 요 기재사항인데, 자, 그러면 기재사항 그 박스가 보기가 더 좋네요. 박스. 오른쪽에 박스 볼까요? 자, 먼저 당사자. 두 번째, 뭐. 그리고 세 번째, 계약 연월일. 그리고 네 번째, 대금. 그러니까 문장만 좀 차이가 약간 있지, 거래 계약하고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할 때, 당사자. 좀 막연한 소리지만, 당사자의 성명 인적사항.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들어갑니다. 그 막을자만 따보니까, 당모, 계대, 그러죠. 당모가지하고, 계대가리. 이렇게 앞을자 땁니다. 네, 그건 정말 그렇게 따니까 한번 보실까요? 정말 당모가지, 그렇잖아. 당모, 당모, 당모가지하고, 계대가리. 당모가지하고 계대가리는 누가요? 개업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조. 개업이 좋아한다. 딱 말이 되잖아요. 그 순서대로 당모가지하고 계대가리는 개업이 좋아한다. 오늘부터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합격하십니다. 바로 당모가지하고 계대가리는 개업이 좋아한다. 이렇게 앞을자 따놓으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조건. 저놈 조건은 어디가나 다 있습니다. 거래신고에도 나오고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에도 나오고 여섯 개밖에 없다는 요 좋아한다 조건도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가나 다 나와. 아주 얘는 아주 약방에 감춰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제 바로 필요적인 기재사항 건물 적용. 그거 이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건물 적용 거기 있잖아요. 거래신고하고 세 개만 딱 연결해 놓으면 요약집에는 세 개를 한꺼번에 다 넣어 놓을 거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검인 절차에서 뭐 검인기간 당연히 시공구. 근데 거기에 나온 게 아니라 351페이지에 몇 통이냐고. 요 몇 통이냐고는 시험문제 자꾸 냈었다는 겁니다. 자, 몇 통. 자, 먼저 5번 하나에다가 4번은 두 통. 그 두 통이라는 게 시공구청에서 하나는 보관하고요. 하나는 세무서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사본이 몇 개가 필요하다? 두 통. 자, 두 통. 머리 아파 죽겠네. 아주 두 통입니다. 자, 두 통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두 통에다가 뭐 그런 걸 또 시험 문제 내냐고 아주 미치겠어요. 그게입니다. 계약서나 판결문 원본. 판결문은 원본을 정본이라고 합니다. 아, 원본 정본에다가 그거 그대로 복사했냐고 한번 확인한다. 아주 의심을 들을 게 많아. 하여튼 원본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4번 두 통. 총 다 해서 세 통을 가지고 가야 그래야 뭘 받는다? 검이 받는다. 한 통이라도 부족하면 안 돼. 뭐 시공구청 가면 아예 복사기 공짜로 쓰니까 복사만 하면 돼요. 귀찮으면 지들이 해주겠지만 그것도 모르고 여기서 어떻게 오셨나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계약서 교부하고 4번 바로 송부 저기 세무서 보낸다 네 그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매 시에 검인 그러니까 이렇게 대팔 때도 검인 받아와라 라고 하고 받아와 자,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안 받아오면 나중에 실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 이제 정말 우리 뭐 시험 문제 1차가 될까 그리고 2차가 될 건 정말 너무 중요한 게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뭐 이제 1차나 2차나 정말 다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교재가 이제 조금 좀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뭐 여기는 뭐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실무가 될 건 뭐가 될 건 간에 353페이지 바로 확인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이제 첫 번째 주택임대차 보호법. 야, 물론 민법에도 임대차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민법의 임대차는 주임만 위한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전혀 보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80년대 넘으면서 자본주의가 아주 급격하게 발전했을 때 정말 이제 아예 그냥 극과 극으로 더버려지니까 지금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산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고 정말 나중에 단칸방에서 전세금 보증금 아예 그냥 1,000만 원이 다 전재산인데 그거 날려먹고 그러니까 정말 죽어버리고 난리가 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말아라 법이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래서 이제 보호법 가만두면은 이러다가 정말 다 죽었다 다 죽으면 누가 세금을 낼 거니 라고 해서 국가도 걱정이 되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84년도부터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대항력이다. 이제 막 따진다는 겁니다. 보증금 주세요. 그리고 전세금 주세요. 라고 해서 대항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도 중개사무소에서 대항력 있다 없다. 그래서 대항력 있으면 괜찮을 건데 나중에 새로운 매수인이나 낙찰자한테 보증금 내놔.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대항력 요구 문제가 되면은 이 계약서를 누가 썼냐고 우리가. 그럼 결국에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그입니다. 먼저 올해는 대항력은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주인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등기 딱 얘기하면 30분 째려봅니다. 이제 한마디 더 하면 옥상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아주 비오는 아주 먼지나게 패버릴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안 해줘요, 얘기입니다. 등기 해놓으면 또 저기 은행 쪽에서 등기 돼 있네요. 전세금 그거 다 빼버리고 대출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아니면 조금밖에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등기를 해주냐고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 없어도 그냥 다른 사람 아주 줄 섰으니까 아예 안 해줘 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를 이렇게 안 해주니까 그럼 안 해줘도 좋아. 두 가지만 갖추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 열쇠 받고 인도. 자, 인도가 이제 거주입니다. 거주를 얘기합니다. 거주. 이건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요. 점유라고 합니다. 점유. 점유권. 사실상으로 지배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열쇠를 받고 사는 거하고 뭐 전입신고. 자, 전입신고가 이제 전입신고. 요게 이제 주민이라고, 세종시 주민이라고 등록을 하라고 입니다. 주민세도 내라고 바로 주민 등록을 마치면. 근데 꼭 언제라고요? 오늘 전입신고해도, 오늘 이사 와도, 오늘이 아니라 다음날 날짜가 꼭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오늘 근저당 들어오냐고, 하필은 오늘 가압류 이런 게 들어오냐고. 왜냐면 근저당은 당일의 효력을 바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걔가 빗자루 말소 기준 권리 다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세입자도 똑같은 날 들어왔는데 전입신고한 언제라고요? 다음, 이렇게 다음날 아주 귀창 떨어지라고 다음날. 자, 전입신고한 언제? 다음날 2일, 다음날 언제부터? 0시. 완전히 날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 와도 다음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조시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러면 다음날 0시인데 그럼 어제 들어왔다. 어제 들어왔는데 그리고 하필이면 오늘 어제 이사를 왔다는 겁니다. 오늘 근저당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날짜는 똑같겠네. 어제 들어왔으니까 오늘 날짜로 효력 발생했고 그리고 자, 은행도 오늘 가서 등기를 해왔고 그럼 오늘? 그럼 동순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까지 따져. 시간까지. 시간까지 따지잖아요. 자, 그러면 어제 들어왔으니까 몇 시다? 0시. 등기소 문이 0시에 연이 안 연 얘기입니다. 언제라고? 9시부터. 그렇죠. 공무원들 다 9시부터 업무 보잖아요. 그래서 언제? 9시. 이게 또 시간까지 따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시험문제 가끔씩 내용입니다. 또 시간까지. 그러니까 요놈이 오려? 뭐죠? 1순위. 어제라도 들어왔으니까. 같이 들어오면 그냥 밀리는데 은행이 1순위고 여기 세입자가 1순위가 될 건데 오려? 어제라도 들어오면 0시보다 더 빠른 사람이 어딨니? 게입니다. 네가 뭐 등기소 문도 안 열는데 언제 가서 0시에 등기했니? 게입니다. 최소한 네가 빨라봐야 9시입니다. 9시. 그래서 시간까지 따져가지고 얘가 1순위, 동순위로 똑같이 배당받는 게 아니라 사이좋게 배당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요놈이 1순위, 그리고 은행은 2순위 이렇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자, 첫 번째가 이제 이렇고 두 번째가 인도. 자, 인도가 이제 금방 보셨던 거주인데 자, 거주고 그 다음에 점유인데 자, 먼저 첫 번째 이건 뭐 너무 중요한데 첫 번째 가족이 만약에 가족이 점유했을 때는 가족의 점유도 점유라고 볼까요? 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 먼저 2015년 정도 되니까요. 저기 15년 저기 옆에 대전에서 대전에서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데 바로 남편 갑이 이렇게 남편 갑이 모여 1억으로 자 1억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계약자가 누구다? 계약자가 남편이다. 이런 케이스 형태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대전에서 이제 이랬었고요. 그다음에 남편은 대전에서 사는데 그리고 세종시 여기 세종시에서 누가 을하고 그다음에 병하고 그래서 누구 정하고 해서 이제 누구 부인하고 자 부인하고 가족은 부인하고 가족은 세종시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에 있는데 세종시 물건 지금 경매로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처음에 계약할 때는 없었는데 2017년도에 갑자기 여기에 국민은행에서 집값이 그냥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은행이 여기도 이제 한 1억 정도를 이렇게 대출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근데 갑자기 대출자를 안 내요, 안 밀려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다는 겁니다. 근데 2018년, 이제 여기서 이제 1월 되니까, 여기서 이제 1월 정도 되니까, 이제 저 왼수 같은 남편이 이제 어디요? 세종시로 와가지고 합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세대가 합쳤다. 세대 합가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세대 합쳤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오늘 경매, 이렇게 경매가 떡하니 나갔다는 겁니다. 경매가 나갔는데 내가 이거 계약서를 썼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먼저 남편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은행이 1순위고 얘가 1순위고 그리고 이제 남편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대항력이 발생해서 계약자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계약자 여기는 없었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2순위다. 자, 2순위. 그럼 이제 죽어버린다고 이제 뛰어내릴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요거 맞을까요? 아니면 그거 아니고 가족이라도 점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가족이라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얘가 그죠? 근저당 없을 때 먼저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1순위고입니다. 1순위고. 그리고 은행은 2순위고. 자, 그럼 이제 요거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시험 문제 나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입니다. 맞죠? 2번. 1번 아닙니다. 바로 몇 번?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보면은 이제 남편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대항력 발생. 전입신고. 계약자가 점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점유신고 한 것은 남편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여기 같기는 한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요? 계약자는 어차피 주머니 돈, 쌈지 돈, 가족이나 부인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은 누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점유했다. 점유했다. 살았다. 살았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합치건 안 합치건 괜찮아요. 여기입니다. 나중에 남편이 들어왔다가 경매 당했을 때도 저기 처음에 가족이 점유했던 다음날로부터 대항력 발생했고 확정일자 받고 살고 있으면 우선변제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가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거의 유사한 게 먼저 처음에 임차인이 요 임차인이 바로 누군데? 을인데. 그리고 이제 갑이 이제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동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전대차를 요 전대차를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전대차 이렇게 전대차 그러면 임대차를 굴렸다 누구한테 병한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임차인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나중에 이제 넘기려고 하니까 근저당이 떡하니 껴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 정도 나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요 근저당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고 입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게는 종전의 임대차를 그대로 너 1억 있었던 요 1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그 굴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종전의 임대차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임대차 효력이 발생할까요? 우리 판사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입니다. 그죠? 종전. 요것도 이제 종전에 요거 종전 결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종전에 문자 바꿔버릴 겁니다. 종전의 임대차에 요것도 이제 보호해 주려면 임대차의 효력을 뭐 한다고요? 효력을 그대로, 효력을 유지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유지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배당을 임차인 을이 받을까요? 전차인 병이 받을까요? 배당 받을 수 있는 사람. 배당 받을 수 있는. 근데 여기 전차인 같은데 아닙니다. 주택 전차인 보호법이 아니라 주택 임대차, 임차인 보호.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요. 자 그럼 난리가 나겠죠. 왜요? 위임자 인감증명서를 이미 안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위임자 인감증명서 가지고 있으면 요 대타로 요 사람이 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데 왜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을이 병에게 전세금 보증금 받도록 허락합니다. 그럼 위임장 있었다는 겁니다. 인감증명서도 있고 대타 위임장 받아서 대타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돈을 그대로 받을 건데 만약에 요거 이제 위임장 인감증명서 안 받아놓으면 법원에 공탁을 했는데 찾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갖고 김서방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찾으려면 얘가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소장 접수해가지고요. 주소 보증 들어오면은 주민센터 가가지고 얘 거 떼보면 나올 수는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휴대폰 전화 알고 있으면 사실 조회하게 되면 우리 휴대폰 그냥 SK 뭐, 그 다음에 KT. 그 다음에 LG 그리고 뭐 또 여기다가 이제 뭐 알뜰폰인가 뭐가 있나 요거 회사 다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다 걸리겠잖아요. 그럼 얘 정보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해서 저렇게 어렵게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업이 위임장 인감증명서만 먼저 가지고 있었으면 경매가 나가도 병이 받을 건데 저렇게 고생을 엄청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받아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죠? 배당 받을 사람은 전차인이라 임차인. 임차에. 그러니까 원래 임대차 혈액이 계속 유지되니까 누가 받으러 와야 되냐고? 우리 받으러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제대로 해야 되고, 우리 시험 문제 요거 자주 나와요. 여기입니다. 자주 나와요. 자, 기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독주택과,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단독주택. 요 단독주택은 아까도 헷갈리셨죠? 자, 먼저 하숙집,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래요, 다세대래요, 단독주택은 다
다가고,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고, 이게 자꾸 헷갈리다 하면 다가고, 다가고, 하여튼 많다는 의미는 똑같으니까 방법이 안 나옵니다. 단가, 싸게 파는 거 단가 공세를 한다고 씁니다. 다가구 주택. 그래서 요거에 바로 이제 단독주택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집원, 집원 외에, 집원 외에, 집원 당연히 맞아야 되고요. 근데 동이나, 어차피 한 사람 집인데 동이나 호수까지도 맞아야 될까요? 요거는 아예 없어도 괜찮을까요? 동이나 호수. 그죠? 그죠? 집원만. 집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연원만 있으면 돼요. 동호수 없어도 괜찮고, 잘못 기재돼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아무 문제 없고, 집원만 맞으면 된다는 겁니다. 오요, 어차피 한 사람지, 그죠? 요거 어차피, 그죠? 갑의 집. 갑의 집이니까 소유권자 한 사람. A가 살고, 뭐 B가 살고, C가 살고, 어차피 한 사람 소유권자 집이니까 동호수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집원만, 자, 1번지,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요거면 돼. 동호수 안 써도 괜찮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큰일 난다. 자, 니은번에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면, 여기는 무슨 주택이래요? 다, 가구가 아니라 다 세대. 그리고 무슨 주택? 연립. 그 다음에 무슨 주택? 아파트. 아파트. 얘는 면적도 필요 없어입니다. 뭐 660제곱도 이하, 660제곱도 초과 해도 얘는 면적도 필요 없이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 자, 그러면 우리 아파트 살아보세요. 막 101호, 201호, 301호 소유권자 다 달려. 다 달려. 그러면 여기에 집원 외에 뭐도 필요하대요. 집원 외에. 집원만 안 써서 안 돼. 뭐디요? 동이나 그리고 뭐가? 호수가. 동이나 호수가 정확하게 뭐 해야 된다? 일치?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일치하지 않게 되면 배당이 된다는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판례가, 세 번째 이제 판례가 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 판례 같은 것들 잘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판례. 자, 특히 이제 정말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을 겁니다. 연립주택인데, 연립주택이면 단독주택이니 공동주택인지 개입니다. 나 먼저, 여기서 이제 현관문에는, 우리 개업이 그랬다는 겁니다. 현관문에는 1층 201호 이렇게 돼 있으니까 201호. 전혀 의심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거 이제 현관문대로 맞춰갖고 전입신고를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개업이 그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현관문하고 공부가 요 공부라는 게 그죠? 공적인 장부 대장에는 안 그래. 건축물 대장에는 뭐라고요? 안 그렇고 101호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일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여기 지금 연립주택 1억짜리 전세 살고 있는데 순서는 엄청 빨랐다는 겁니다. 그 전세금 1억이 배당 될까요? 안 될까요? 그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개업이 썼다는 겁니다. 시킨 것도 현관문대로 그대로 써갖고 전입신고 그대로 하고 확정일자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문제가 될 그입니다. 왜냐면요, 이게 애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표면.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간 것도 나간 것도 거의 막 이렇게 비슷해갖고 요 집은. 자, 그러니까 여기도 1m 들어갔고 땅을 확 다 파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도 1m입니다. 그랬을 때 요 집은, 여기 지금 있는 집은 101호, 지층이라고 101호라고 해야 할 거, 얘는 지하라고 해야 될 거, 지하. 지하 뭐 01호, 뭐 02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하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층 101호라고 하는 게 맞을까입니다. 이렇게 똑같았을 때 들어간 부분, 나간 부분이 똑같다는 겁니다. 자, 먼저 지표면이 2분의 1, 2분의 1이네요. 딱 2분의 1. 그럼 얘를 뭐라고 한대요? 얘? 요거는? 지하, 지하. 요거 지하입니다, 지하. 근데 우리 주인들이 요거 지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요? 뭐 여기서 지하면 여기 3,000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지층, 그러면 5,000 받습니다. 막 전세금. 월세도 이제 계산하게 되면 엄청 많이 받아. 그러니까 많이 받아먹으려고. 주인들은 요게 지하라고 써야 된다는 거 아는데도 안 쓰고 요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집 봐봐봐. 이 집이 통으로 경매를 나왔는데 얘는 이제 여기다 201호라고 썼을 거고 현관문이 그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01호라고 됐을 거. 공부는 얘는 지하고 여긴 101호고 201호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통으로 경매가 나왔는데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배당 받는 사람 한 개도 없었다. 근데 그 계약서를 한꺼번에 또 개업이, 갑이랑 개업이 썼으면 이건 몇 억도 깨질 건데 큰일 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고팔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하 부분에서 애매하게 현관문대로, 현관문에 101호라고, 여기, 요 집이니까 201호라고 돼 있으니까, 공부로는 101호구만. 그죠? 여기 이제 101호니까, 공부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일치했었다. 이거 배당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배당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배당 안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입신고, 그 계약서 가지고 전입신고하고, 예, 그리고 확정을 다 받았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소름 돋습니다. 이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오케이입니다.
야, 니 이번에 이제, 나 그러면, 나 먼저, 아, 우리 아파트인데, 요건 이제 아파트였습니다. 요것도 판례 그대로 있고요. 아파트인데, 공부에는, 여기 이제 공부를 볼까요? 공부에는 뭐라고 되냐면요, 1동. 지금 제가 이제 바꿨습니다. 1동인데, 하필이면 전입신고를 뭐라고 했다? 전입신고를 77마켓 하필이면 가동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가동이나 A동이라고 전입신고했을 때, 동, 호수까지도 정확하게 맞추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 여기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벽에도 1동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1동 이렇게 돼 있는데, 분명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삼성 내면하고 1동 이렇게 됐는데, 거기다가 전입신고를 가동, 그리고 A동, 그리고 전세금 1억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을 두고 했을 때, 배당 받았다, 못 받았다. 배당 못 받았다가 아니라, 요 놈은 또 받았어요. 요거는, 요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배당, 요거 배당 돼요. 배당 됩니다. 근데 왜 될까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사님이 좀 어거지로 좀 만들어낸 겁니다. 요거를 첫 번째로, 아마 누구도 거의 생각이 어려웠을 겁니다. 판사님 IQ가 한 300은 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로서 동일성이 뭐가 된다고?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고. 이거는 바로, 이런 판례들은,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하니까 꼭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동일성이 있다고. 그럼 어떻게 첫 번째입니까? 나 먼저, 우리 아라비아 숫자, 0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0은 아예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얘가 첫 번째, 1, 첫 번째. 그리고 한글, 가나다, 가. 가 첫 번째. 맞잖아요. 알파벳 A부터 Z. 첫 번째 같잖아요. 여기입니다. 첫 번째로 같으니까 같다. 절실입니다. 자, 그랬더니 또 어느 분, 이것도 판례 유사하게 나와 있는데, 아파트, 그러면 104동을 네 번째, D동, 그리고 나동, 이렇게 했을 때, 요것도 2억이나 전세금 있는데, 요거 배당 받았다, 못 받았다? 요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맞잖아요. 4동, 네 번째니까 D동, 그리고 요거 나동. 대항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아주 대형 사고 쳤다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날 소리죠. 그죠? 왜냐면 그냥 1동 그리고 2동 한 동씩 뚝뚝 떨어져 갖고 4동 그랬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맞아요. 이건 맞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요? 그렇게 돼 있냐고. 1동처럼 보이는 것들이 지금 쭉 110동 갔는지 120동 갔는지 몰라요. 왔다. 자, 그러니까 요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이렇게 뚝뚝 떨어졌을 때 네 번째 맞아. 근데 이게 뭐 말이 되냐고 입니다. 104동이라고 신고를 해야지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대항력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개업이 이렇게 써줬을 건 대항력 없고 배당 안 되고 아주 탈탈 털려갖고 한 푼 배당 못 받고 아예 나갑니다. 점수가 아예 잘못돼갖고 점수 안 된 걸로 본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제발 좀 조심하세요. 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여기 이제, 요, 니르번에서 이제, 여기가 2003년도에 우리 판례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다세대였습니다. 다세대 주택인데, 나 먼저 공부에는 뭐라고 되냐면, 여기도 공부입니다. 공부에는 지하 015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전입신고 어떻게 했냐면, 얘가 좀, 전입신고인데, 얘가 미국에 물을 좀 먹고 왔어요. 그래갖고 뭐라고요? B015, 이런 식으로 전입신고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세금 보증금 5천만 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배당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왜, 공부에는 등기상 증명서 말고, 이제, 건축물 대장에는 지하, 한글로 지하라고 나오는데, 웹이라고 했냐고 해갖고 요거 대항력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판례가 세 번까지 갔다는 겁니다. 항소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2003년도에 나 먼저 첫 번째 1심 저기 지방법원에서는 요거 대항력 없다입니다. 대항력 없다. 우리 2003년도에 처음 나왔으니까 그 전에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대항력 없다. 왜 지하를 왜 B라고 했냐고 합니다. 안 맞다고 다세대 그죠 공동주택이라고 호수까지 정확하게 맞추라고 했구만. 동도 맞아야 되고 안 맞다고 대항력 없다. 자 2심 이제 고등법원 올라갔습니다. 불만사고 또 따졌다는 겁니다. 계속 끝까지 갔습니다. 아주 그리고 여기서도 고등법원에서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3세판입니다. 대항력 여기도 없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나중에 이제 20종 올라가고 이제 죽어버린다고 이제 난리 났습니다. 자살소득 났습니다. 자살. 예, 해갖고 2심까지 이제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보통 판례가 기존의 판례를 다 거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의 정말 95%는 똑같아. 뭐로? 대항력 없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안 바뀐다고요, 그입니다. 그리고 바뀌었으면 여기 와서 바뀌었겠지.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얘가 바뀌겠니, 그입니다. 안 바뀔 건데. 그리고 나중에 30년 갖고 바뀌면 니네 판례를 잘못 써왔다. 요거 파기 반송합니다. 다시 전말할 때 내 견해를 쏘으라고.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요 30에서는 뭐라고요? 요거 갑자기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뭐요? 좀 죽어버린다고 지금 쪼내니까요. 지금 뭐죠? 이거 지금 5천만 원 막 대출까지 받아갖고 지금 지하방에서 지금 사는데 이거 오직하겠냐고 합니다. 나 죽어버릴 거야, 그입니다. 지금 아주 뛰어내린다고 난리 났습니다. 죽이면 안 되겠죠. 대학력 있다. 대학력 있다. 대학력 있다고 살려놨다는 겁니다. 대학력 있다, 그입니다. 근데 왜 있냐고 계입니다. 오늘 뭐 백화점 가면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보시면 뭐라고요? 저기 지하 차 대놨잖아요, 차. 그러면 지하 2층은 뭐라고요? B. 그거 보통 그거 누르면서 생각 안 하셨나? 그죠? 콩 누르고 오잖아요, 누르고. 이제 차 위에다가 대놨는지 그냥 괜히 그냥 자기가 잘못대놓고 애 잡고 막 난리가 나죠. 그죠? 지금 이제 벽에다 다 잘 써놨대요. 번호도 붙여놓으니까 찾기도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하 4층, 아죠? 지하 4층 뭐라고? B. 지금 다 비사 이런 식으로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요 비가 도대체 뭐냐고 영어로 찾아보시면 이 비가 베이스먼트의 약자래요. 베이스먼트의 약자인데 요 놈이 지하라고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 얘가 베이스먼트 지하 뭐 지하를 지하라고 잘 전출고 했는데 왜 니들은 대항력이 없다고 얘를 지금 뛰어내리게 하냐고 입니다. 지금 얘 죽어버린다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죽지 말어. 죽기는 왜 죽어, 그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대항력 있다. 여기들은 이제 판결 났으니까 니들 잘못 써와서 대항력 있어. 대항력 있어야 하고 죄송했습니다. 잘못합니다. 꼬리 팍 내려가고 눈 깔았더니 이렇게 써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결국에 대항력 있다. 대항력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대항력 있죠, 그입니다. 비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아직 판례가 없는데 또 4층을 또 F층 이러면 이제 전 모릅니다. 그렇죠? 요렇게 이제 보통 우리 앱을 때도 요거 있는데 이거 판례가 안 나온 거니까 개인 또 판례 또 나오나 안 나오나 소송까지 가지 마시고 이렇게 가면 아주 큰일 납니다. 이렇게 가면 몇 년 걸릴지 몰라요. 이거 절대 장난하면 안 되니까 일단 요건 아직 그죠 판례도 안 나온 거니까 이거 괜히 또 이거 수업하나 이거 장난하면 큰일 납니다. 장난하지 마. 이거 얼마나 그냥 죽어보려고 정말 아주 뛰어내려고 준비 다 했다가 그냥 죽으려고 했는데 살려놨습니다. 겨우 살아났으니까 정말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는 또 5층도 5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안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어제 안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이게 장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입니다. 아주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보셔야 됩니다. 자, 그거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조금만 더 해보시면 할 건데 주요 규정. 여기가 우리서 중요할 건데 자 먼저 주요 규정을 주요 규정 정말 주택임대차 너무 중요하니까요. 꼭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택임대차는 최단 기간 있어입니다. 최단 기간. 그러니까 이거 민법도 똑같이 할 건데 정리하십니다. 최단 기간 몇 년이래요? 2년 계입니다. 그러니까 2년도 못 살고 나가라. 그럼 뭐 하라고요? 욕하라고. 욕을 어떻게 한대요? 2년 전연. 여기 있잖아요. 2년 전연 하면서 아주 주인 보고 2년 전연 하면서 감정 치료도 괜찮아요. 해갖고 2년 전연 하면서 2년 살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계약 기간은 자기 아들이 내년도에 결혼해서 온대요. 딱 1년만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계약기간 1년 했을 때 1년 만에 나가라가 된다. 나가라, 욕이나 얻어먹어라. 뭐라고? 2년 전연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뭔 소리요? 1년 더 남아서 2년 채울 거요. 요것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회사일 때문에 1년이니까 1년만에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요것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 주의하실게 요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면 만약에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2년으로 해놨는데, 요것도 이제 괜히 또 우리 전번에 예전에 그냥 아주 학교 가신 분들은 요거 막 사무실에서 내기했다고. 2년 만에 이렇게 2년 계약서 2년으로 해놨는데 막 전화가 막 수십 통 와있길래 무슨 사고 났나 했더니 지금 정신감 내기를 해갖고 지금 결판을 내야 된다고. 그래갖고 1년 만에 이렇게 나간다는 게 1년 만에 나간다가 된다, 안 된다가, 이렇게 된다, 안 된다가 막 5대 4라고 난리 났대요. 지금 계급들이 모여갖고 전시감 내기로 했는데 계약기간 2년을 정해놓고 1년만 나간다가 된다 안 된다 그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도 벌써 이제 한 표씩 나오신 것 같아요. 속으로 지금 표가 나왔을 건데 이게 될 것 같기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된다 안 된다 여기 요걸 보고 하면 잘못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된다 되기는 뭐가 되냐 그럽니다.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나간다 안 돼. 이거 안 되는 게 맞아요. 이거 안 된다가 이게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대형 사고 쳐야 됩니다. 그죠? 요거 된다는 분 오늘 점심 사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그거 정말 대형 사고 친다는 겁니다. 안 돼. 안 돼. 근데 여기는 왜 됐냐고. 1년 약속을 했잖아요. 2년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그대로 지켜줬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골라먹는 재미있다는 겁니다. 그죠? 골라먹는 재미있잖아요. 2년 그만한 집이 없으면 2년 전년 하면서 욕하고 살고 그 다음에 옆집에 더 싼 집 있으면 1년 만에 잽싸게 튀어나오고 입니다. 아니면 회사 때문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을 2년 정해놓고 그리고 계약기간 약속은 깨라고 있습니까? 그 농담 삼아서 그런 거지입니다. 여기는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기간 2년 2년을 지켜야지 왜 1년 만에 나가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1년 정해놓고 나갈 수 있는데 2년 정해놓고 나간다 못 나간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1년 만에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자, 그러면 그것도 합의를, 약속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주인한테 동의. 아주 그냥 눈 깔아 그러면 깔아야 되고요. 거기다 이제 대타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놓고, 그리고 중개보수를 다, 이건 반띵, 그죠? 1년 살다가 반띵 안 됩니다. 중개보수 다 부담을 하고, 정말 이렇게 2박 3일 싹싹비라고, 안 그러면 2년 돼갖고 와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주인 이상하게 그냥 꼴통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2년 되면 와. 집 비워놓고 나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구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구하지도 못해요. 약속을 어긴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2박 3일 싹싹 빌어갖고 다 중개보수까지. 그 뭐 주인은 이제 경산하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거의 다 기간 돼갖고 나가서 중개보수 쓰려고 이제 지가 쓰고 다 나가네. 그러니까 새로운 대타를 구해놨다는 겁니다. 이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계약기간 2년 정해놓고는 1년 만에 못 나가. 막 이것도 선생이 막 그랬다고. 선생이 그러기 뭐 그래요. 본인이 주무셨지게입니다. 나중에 동영상 틀어보니까 그런 적 없더만. 게입니다. 아니면 요걸 잘못해서 가셨어. 요걸 잘못. 1년은 돼. 1년은 그냥 1년이니까 지켜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2년 정해놓고 어떻게 1년이 된 얘기입니다. 계약 위반. 중개보수 다 물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2박 3일 싹싹 빌어갖고 이것도 약속 합의가 안 되면 나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아주 골치 아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요 두 번째가 이제 묵시적, 요 묵시적 갱신한 겁니다. 묵시적이 갱신. 자, 묵시적 갱신.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기출문제가 임대인은, 자,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몇 개월에서 만기 6월에서 요거 시험 문제 요거 가로 기억으로인가 해가지고 시험 문제 기출문제 내본 적 있다는 겁니다. 우리 먼저 기출문제 한번 특강도 할 겁니다. 6월에서 몇 월? 1월 사이에. 그러니까 너무 빨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질을 급해갖고 만기 6개월도 안 돼갖고 나가라. 이러고 있으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늘어터져갖고 15일 되니까 보름 되니까 이제 와갖고 나가라. 이미 늦었어. 요 사이에서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갱신 거절의 통보. 그리고 뒤에는 아주 쓰러져요. 뭐 조건을 변경하지 않냐면 갱신하지 않냐는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았을 때. 또 뭔 소리래요? 좀 이따 들어보면 압니다. 그 다음 이제 임차인. 그래서 임차인은 언제까지? 그죠? 언제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언제까지? 요 1월. 1월 전까지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름 남았는데,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전 나갈게요. 나가기는 뭔 나가니? 이미 묵시적인 갱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이제 서로 무슨 통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통보. 여기는 나가라 소리도 없고, 나간다 소리도 없고, 올려달라는 소리도 없고, 도대체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뭔 통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니네 둘 다 불만 없나 보네? 불만 없나 보네? 그러니까 갱신된 거야. 자동갱신, 법정갱신, 묵시적인 갱신. 자, 그러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도 몇 년이래요? 최단기가 얼마냐고. 또 욕하고 살라고. 몇 년이라고요? 2년. 우리 세입자 아주 신났어요. 이제 2년도 되지만 옆집 보니까 더 싼 집이 또 있다는 겁니다. 나간다. 3월 후에는 또 해지를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지의 효력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또 우리 민법 배웠다고 1개월 나오고 그냥 전세권 배웠다가 6개월 나오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민법이요. 민법보다도 주택임대차가 더 특별해서 보증금 마련할 시간을 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이다. 이런 거 다 나왔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고할 때 바로 설명을 해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액을 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상가도 증액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좀 더 결제 수정할 겁니다. 둘 다 5%로 이제 달라졌습니다. 자, 증액을. 근데 증액은 기간 중에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최소한 1년 경과했을 때,
계약하고 1년 경과, 그리고 증액하고 1년 경과 했을 때 가능하고요. 그리고 20분의 1이 얼마입니까? 20분의 1이 5%. 5%는 된다, 아니다?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꼭 주의해 놓으실 게, 지금 이제 바로 2017년, 그리고 2월에, 그리고 계약 체결했고요. 그리고 2019년 2월에, 2월이 바로 만기로, 바로 계약 기간을 2년 정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딱 1년 지났네요. 그러면 2018년 2월에 지금 5천만 원인데 올려달라. 증액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우리 뭐 사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아주 그냥 마음이 그냥 넓으셔서 자선 사업 하시는지 이거 다 안 된다고 합니다. 된다, 안 된다? 계약 기간 중에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안 된다, 입니다. 된다. 얼마가 된다? 5%. 그러니까 5%는 부담 안 되기 때문에 1년 안에만 하지 말라고 있다는 겁니다. 1년 지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안 된다고 합니다.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5% 해봐봐. 얼마? 525, 250. 250만 원 당장 올려줘. 라고. 이거 뭐 시간 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올려줘. 당장 내놔게 됩니다. 되고요. 그리고 250만 원 돈이 없니? 그럼 월세로 바꿔. 월세로 바꿔봐야 돈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라. 그리고 주할 게 이제 거의 기간 다 끝나가네요. 이것도 놓치면 안 돼. 무시적 갱신이니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지금 시세가 8천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계약서 쓸 때는 이제 2021년이겠죠. 2021년 2월까지 계약서 쓸 때는 8천으로 올렸죠.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나마 계약 기간 중이니까 5%라는 겁니다. 다 끝나가면 제한 없다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작년도 문제, 그러면 이거 증액인데 감액은 어떡하냐고, 감액. 감액은 아무 때나 하는 겁니다. 시세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리고 거기는 5%지 아니? 없다. 이건 증액이라 안 되니까. 증액이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임차할 때 부담스러우니까 증액은 제한해도 감액은 제한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세입자 좋은 거니까. 입니다. 내리긴 좀 어려운데 지금 아무래도 심상치 않잖아요. 이렇게 막 세입자도 영 못한다. 그러면 더 내릴 수 있잖아요. 주변 시세가 다 내렸다. 그럼 당장 내려줘.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송 가면 판사님도 내려라. 라고 공고 들어올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월세가 또 50만 원 있었다는 겁니다. 국가 유권해석은 둘 다 올려라. 둘 다 올려라. 여기도 5% 올 수 있다는 겁니다. 2만 5천 원. 그죠? 2만 5천 원. 이 정도야 올려주고 살아야지. 그죠? 이거 못 올려주고 산다. 나가. 이거 명도소송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네 번째. 보증금에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보증금에서. 그리고 차임으로 전환입니다. 이거 좀 어렵고요.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건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나 먼저 지금 현재 보증금이 여기서 이제 현재가 처음에 계약할 때는 뭐 바로 1억이었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지금 현재 와서 보증금 좀 빼달래요. 보증금 3천만 원만. 그러면 3천만 원 빼줬으니까 이제 보증금 7천 됐죠. 그러면 요 3천만 원 빼주고 와서 월세로 바꾸자. 이게 보증금 빼주고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월세로 30만 원 올릴 수 있다 없다. 30만 원 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 옛날에는 올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택도 없어. 택도 없습니다. 근데 요거 계산해보라. 문제가 연 14% 되는 주택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내려놓고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먼저 상가는 또 달라요. 여기는 10%, 상가는 12%. 나중에 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준금리에다가,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는 처음에 아까 1.25였다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얘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5%. 기준금리에다가 얼마를 더한? 3.5% 더한. 옛날에 여기다 4를 곱했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5% 더한, 그러면 1.5에다가, 시험장에서 계산할 시간 없습니다. 보태보세요, 얼마? 5%. 그래서 요거 지금 계산한 게 5%인데, 줄여줄게. 얘는 연, 기준금리 얘가 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요? 연 5%. 연 5%면 달러. 자, 그리고 요건 계산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 먼저 3천만 원 빼줬다. 거기다가 10% 곱해라. 그러면 300 나왔겠다. 이건 연. 월세니까 나누기 12 해라.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12. 금액만 살짝 다르고 나중에 시험장에 가보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연놈은 높을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얘가 한 25만 원 나온가? 근데 연놈이 이제 나죠. 자, 그러면 여긴 딱 계산 이미 연 5%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3천에다가 5% 곱하고, 지금 다 계산됐습니다. 5% 곱하고, 얘도 연. 나누기 얼마? 12.
요거 조금 더 쉬는 시간에 휴대폰에도 전자계산기 있으니까요. 12로 나눠보면 꼭 본인이 해봐야 됩니다. 본인이. 요 금액 요대로. 옛날에도 3,000으로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요대로 하고, 요거 얼마인지, 요거 꼭 정말 숙제입니다. 안 하시면 옥상에 끌려가시니까 한번 보시고요. 요거 한번 본인이 꼭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감이 좀 생깁니다. 요거까지 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저 뒤에까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